나마스테, 바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옆구리 신장을 늘려줄 파리가 아사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 자세 전에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가볍게 어깨와 옆구리를 한번 풀고 진행을 해볼게요. 양손을 펼친 상태에서 가볍게 어깨에 으쓱 걸려주세요.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오른쪽으로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으로. 자, 우리 이렇게 네 번만 더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가볍게 몸 푸는 동작이에요. 허리를 폈다가 측면으로 구부려 보세요. 자, 이쪽 접히는 쪽 복부의 강한 수축과 반대 방향의 이완이 느껴지게끔요. 자, 이 동작을 기억하시면서 본 운동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자 일어난 상태에서요. 발 뒤꿈치 바닥을 꽉 한번 눌러줄 수 있게끔 완전히 발가락으로 세워주세요. 이때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요. 최대한 우리 이 팬티선 앞선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이 허벅지 안쪽을 계속 조여주어서요. 내 몸의 중심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듯하게 무릎, 골반, 어깨, 뒷선을 바닥과 완전히 수직을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펴보실 거예요. 자, 이때 위치가 내 앞에 있는 무릎과 뻗어져 있는 발 뒤꿈치 선이 일직선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또한 고관절이 접히지 않게끔 최대한 골반 앞면을 펴주려고 하시고요. 자, 이때 뻗어진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만 돌려줍니다. 이때 계속해서 힘들겠지만 발바닥을 바닥으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양팔을 옆으로 길게 한번 뻗어 보실게요. 자, 숨 한 번만 고르고 갑시다. 마시면서 키 커져요. 내쉬는 숨 가능한 만큼만 일단 측면으로 기울어 봅니다. 무릎 혹은 정강이 가운데 더 가능하다면 발목까지. 자, 이제 위에 뻗어져 있는 팔은 본인에 맞게끔 천장을 바라보거나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귀 옆에까지 내려와 주세요. 자, 여기서 호흡 한번 유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양쪽 다리를 서로 모아온다는 거.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요. 내쉬어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더 내려가 줄게요. 두 번 반복한 후에 잠시만 멈춰봅니다. 시선은 고개가 아프지 않다면 편안하게 선택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가능하다면 뒤에 있는 발등을 바닥에 뿌리 깊게 꾹 눌러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등이 이렇게 굽어져서 내려가지 않고 척추를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 그대로 내려가서 최대한 호흡근들을 편안하게 만든 상태로 깊게 호흡이 복부까지 내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내려가 봅니다. 고개가 불편하신 분들은 정면이나 바닥을 바라보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편안한 선까지만. 천천히 올라와 반대 방향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는 동안에요. 이 무릎이 짓눌려서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단한 약간 무릎 같은 거, 담요, 무릎 담요나 혹은 요가 블럭이 있다면 요가 블럭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반대쪽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쉰 후에 다시 발가락 끝을 바닥에 눌러주어 하지의 균형 잡힌 힘을 유지하십니다. 최대한 이 고관절 앞선이 판판하게 펴집니다. 왼쪽 다리 45도 바깥쪽으로 강하게 뻗어주시고 안쪽을 조여내는 힘 유지하시고 호흡 깊게 마시고 엄지발을 눌러주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충분히 오른쪽 내 옆 허벅지부터 옆구리 겨드랑이선까지 당겨오실 건데요. 자, 유지가 되신다면 뒤에 있는 발등을 바닥에 꽉 엉덩이를 앞으로 충분히 밀어 골반을 열어주었습니다. 내쉬는 깊은 숨과 함께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데 끝까지 내려가 주시고 호흡합니다. 들이마셔요. 최대한 가슴을 더욱더 천장 방향으로 열어줍니다. 올라올 때 끝까지 복부의 컨트롤 유지하시면서 손 먼저 고개, 아랫배 힘 그대로 무릎 꿇고 앉은 자세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